안개가 이렇게 조금 약간 흐린 것 같아요. 아침에 예. 어땠어요? 우리 영상 생방송하고.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예. 네. 우리 신 선생님은 배 안 고파요? 예, 전혀 뭐, 배고프고 이런 건 없네요. 그래요? 하루에 한 끼는 뭐 나는 먹으니까. 예. 야채, 과일, 듬뿍. 예, 이제 이런 몸을 훈련시켜야죠. 세포도 훈련시키고 얘네가 다 터이니까 좋잖아요. 좋아요. 전망이 이렇게 좋아요. 홍은숙 씨인가? 예. 오늘 홍은숙 님이 오후에 들어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 단식 하시러 이렇게 오시니까.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기 와서 태양 영상을 되려면 여기 앞에서 예. 딱 좋네요. 보니까 예. 여기서 요가도 하고 방송가 예. 요가하기도 좋고 좀 이렇게 좀 걸을래요 더? 안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돼요? 예. 뭐 나는 조금만 걷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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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제 갈까요? 예. 저희도 가죠. 그래요. 예. 1월 1일 설인데 단식하겠다고 울산에서 한 분이 오시고 계시네요. 우리 신 선생이 여기는 근데 우리 집은 찾아오기가 좀 힘들어요. 아, 온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힘들 건데 단식하기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셨어요. 고생하셨죠, 오신다고. 안녕하세요. 우리 홍우 언니예요. 아, 잘하셨네요. 아, 여기 오, 너무 크고 아니, 저기 편안하게 좀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해. 오늘 이거는 저기 당근 주스고 이거는 비트랑 이제 사과 섞인 건데 혹시 어떤 주스가 더 마음에 땡기나? 당근 집에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언니도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여기 올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왔네.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제가 좀 불편해서 서투릅니다. 좋아질 거예요. 착즙기로 집에 아들 혼자 놔두고 왔어요. 강아지 두 마리 하고 아들하고? 아들하고 아 이제 도저히 이제 제 손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고 드셔보시죠. 마셔볼까요? 자 한번 마셔봅시다. 드셔보세요. 선생님은 안 드세요? 선생님 계속 주스만 드시기 때문에 맛있다. 역시 착즙기는 틀리구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행은 다녔지만 이렇게 떠나본 적이 그제 처음이지. 조금 아플 때 제가 좀 권했었어요, 이런 데를. 근데 그때는 자기야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팔 좀 한번 만져봐. 그랬거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힘든가 봐. 뻣뻣해요 지금. 구직돼 있거든요. 네, 이제 손을 이제 잘 못 쓰고. 이제 이게 요건 좀 그래 따뜻한데 여기가 지금 경직돼 있어요. 네, 이쪽에 다. 집에서 진짜 오만 자연식 책 다 보고 영상 다 보고 해도 이제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 24시간이 혼자 주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음식 원래는 이런 저기 스님 드시는 음식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먹방 많이 봤었거든요. 아, 진짜. 저도 항상 야채나 먹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이제 돌아서면 먹어야 되나. 왜냐면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자꾸 먹어대요. 자꾸
꼭 먹어라 그러면 힘이 없어요.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온 상태예요? 지금?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해요. 통증 때문에 아예 뭐 우울증, 공황장애라 거의 그냥 이런 의식조차 없었었고 몇 년 정도. 그리고 이제 진단 받고 나서 지금은 몸은 엄청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나마 말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좀 장난도 치고 뭐 그 정도는 됐는데, 지금 몸이 이제 기능 장애가 많이 이제 계속 가지고. 경직돼 가고 있거든. 예, 네. 맞아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원인은 뭔지 알아요. 그 동안에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염된 음식들이 결국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약물이라든지 소화기관이 좀 약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겨나와야 되니까 술도 먹고 나쁜 음식도 먹고 경쟁에서 또 이겨야 되니까 어디서 막 항공사에 사무직을 있었어요. 근무하고 서비스 공항 서비스하고 같이 해서 22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아파서 했죠. 스트레스를 오히려 좀 많이 받았겠네. 업무적으로보다도 그냥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찍 또 혼자 되고 해가지고 뭐를 그렇게 혼자서 살으려고 그렇게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말았습니다. 계속 이제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스님 영상 계속 제가 진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시트콤처럼 보고 두 분의 시트콤처럼 보고 있어서 만져주시니까 좀 약손이시지. 어제 언니 오기 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 30분 울고 나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지더라고요. 균형이 깨졌어요, 지금 몸에. 예. 예, 몸에 균형이 완전 반은 지금 무너지고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돌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정말이지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빠른 방법은 단식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야. 그런데 자기가 죽을 정도 힘들다 할 때 우리가 내가 비트나 당근 주스를 한 잔 줄 거예요. 생수는 갖다 놨거든요, 방 안에다가. 그래도 그 토마스 선생님한테 단식 좀 여쭤보고 책도 지금 또 당근 들고 왔고 그래도 숨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싶어서. 그래도 내가 인연이 됐든가 그래 마음에 그래도 받아들일 마음을 냈죠. 잘 안 합이 들었나 봐요. 네, 이뻐 보이네요, 제 눈에도. 아, 감사합니다. 참 정말이지. 정말 감사해요. 이 친구가 좀 낳는다면 많은 구독자들한테도 굉장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죠. 다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병원도 가기가 너무 두려운 게 한 선생님하고 1분 얘기를 하나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음식은 좀 어떻게 좀 가려 먹으면 될 것 같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일본에서 다 실험했는데 아무 그게 없다면서 그런 얘기조차도 못하게 하고 계속 약만 처방해 주시는 약사지 약사. 내면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계속 우리가 명상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거 좀 많이 올 거예요. 명상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더 이상 내 의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토마스 쌤하고 연결됐을 때도 혼자 자꾸 고고 숨어 있지 말고 찾아 구하고 찾고 하라면서 분명히 뭐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셔가지고 네, 근육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지금은 약간 보행장애도 있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 아프니까. 아니 호흡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거 이제 이런 거 살살살 해서 좋아지면서 조금씩 추가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무리하게는 우리는 절대로 안 할 거니까. 힘이 너무 많은데 정말 편하더라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시간 아까지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며칠 정도 되게 알았어요. 두통 때문에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러면서. 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또 여기 가서 명상도 좀 하고 편안하게. 바로 뭐 일단은 이제 아침에 그 태양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태양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쭉 떠오르잖아요. 그때 태양을 보면 우리 두 눈을 통해서 이 뇌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떠오르면 그때 자기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간까지 뭐 1분도 괴안고 3분도 이렇게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런 눈부시면 눈 감고야 햇빛 쬐면서요. 고요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요?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손으로? 이렇게. 바닥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이만큼 안 떠는데 스님이 낯설니까 지금 그래서 긴장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할 줄 이런 것도 해봤던 거죠? 얘는 요가 강사 사격증 그랬어요.하다가 이제 집에서 그냥 그리고 혼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네. 운동은 그게 썩도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 몸이 지금 세수도 잘 못하고 머리도 잘 못 감고 옷도 잘 못 입고 이런 게 지금 못 받아들여서 너무 이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니까 이게 점점 더 짙어질 거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시간이 지나는 게 무섭죠. 그런 거는 이제 차 좀 내려놓게 될 겁니다. 우리하고 있다 보면. 항상 나는 몸 마음이 아니고 몸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이제 그 1, 20대 건강한 때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여기 집에 살지만서도 집은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집 안에 살지만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몸 안에 있지만서도 몸 마음은 내가 아니고 이게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이제 치유가 그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눈의 시력을 정상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도요. 이 단식과 태양 명상,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뇌 정지, 뇌가 뿌옇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맑지가 않아서 흔들흔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치기를 하면 이제 발을 차야 된다, 용을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뇌가 지시하는데 몸이 안 되니까 이게 상반되게 노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안 하게 됩니다. 큰 동작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방 안에서 발치기 하는 거 있죠. 한 1000번은 해야 돼요.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죠? 그렇지, 그렇지. 그거. 그렇지. 그래서 모세 혈관에 있는 찌꺼기까지 빼내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도 아무도 누구 숨볼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계속 해야만 결국은 낫거든. 발치기를 강하게 한번 해봐요. 몸이 아예 찬 건 아니거든.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긴장하지 마. 다 마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긴장 안 돼. 괜찮아. 지금 차도 너무 장기간다고. 괜찮아. 오늘 좀 편안하게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으니까 완전히 자연에다가 내 몸을 맡길 거라.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지. 꾸준히 와서 잘 버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말 죽을 듯이 노력했어요. 얘는. 정말 음식도 골라서 먹고 유기농만 먹고. 나중에도 작년만 왔어도 스님 볼빈밥에도 얻어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생식 채식을 하신다면서 막 하필이면 올해부터. 그게 우리 운명이야. 맞아요. 네, 우리 운명이에요, 그게. 제가 화식을 먹었는데 왔으면 또, 그쵸? 안 되는 거야. 더 좋아질 수가 없고, 지금 딱 생식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딱 오신 거예요, 지금. 수술보다 더 무서운 게 단식이에요. 단식은 수술보다도 더 강력해요. 일단 병자잖아.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를 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지. 머리를 진짜 못 감으니까 원래 머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비싸. 미술 가서 머리에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진짜 이게 다 벗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나니한테
자연스러운 가발이 없을까. 다 자르고 싶다. 네. 그래. 머리가 너무 나는 고민이야. 그래. 아니, 내일 내일 뭐, 삭발, 여기. 뭐. 아직 준비가. 이발소 가가 밀어버리잖아. 정말로만 좀 하잖아. 예. 맞지? 예. 그럼 마지막에 와서 내가 여기서 손 마주고. 안 돼요? 신선생 기르고 이쪽은 자르고 그러면 되겠네. 아, 그럼 되겠네. 어. 사람은 머리가 없어야지, 한 사람은. 사람은 또 깎이고. 하나님 길르교 하고. 야, 다음에. 그냥 현재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아, 나았다, 완전하다. 근데 나을 것이다 하는 거는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예, 나는 완전히 100% 건강하다. 다 나았다. 병이 없다. 이래 생각했어, 오늘부터.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난 지금 다 나았다. 완전하다. 이게 더 낫잖아, 맞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보여. 예. 아, 여기군요, 스님. 어. 아, 여기로 와보네. 그, 우리 은숙 씨는 여기서 씻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 공장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예요. 예, 여기. 여기 여기서. 예. 와, 터지겠다. 던진다 아니 터지겠다. 저쪽에 지리산 제일 높은 데지. 저쪽에 보이는 데. 선생님 여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올라가서 타고. 선생님 그 앞에 놓고 우리가 여기 준비운동을 좀 하고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남은 나는 완전히 에? 뭐야 이게. 그게 춥지가 않아요. 예, 별로 안 춥지. 뭐가 추워. 흔들어봐 흔들어봐. 아니, 자연스럽게 이 옷 벗고 벗고 흔들어야지. 이렇게 좀 이게 좀 가방 뒤자리 뛰기 좀 해. 네, 띵띵이, 뒤자리 띵띵이. 손 털고, 손 털고. 신선생도, 어서. 예. 네, 어서. 천천히, 가볍게, 이제. 몸 두드리기. 가볍게 두드리기. 자, 지금 내가 몸 두드리기 하는 중에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더 두드려. 이쪽은 약간 그 모자 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좀 두드릴 건데 다리 붙이고. 자, 배를 두드릴 때는 엄지를 안으로 넣고 가볍게 좋다. 자, 어깨 두드리면서 쭉 훑어내리기. 왼쪽. 자, 뒤에. 자, 요 뒤에다 놓고 손을 비벼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비벼봐. 안 주무셨구나. 안 주무셨다. 안 주실 때 오셔. 자, 이번에는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쭉 숨 내쉬면서 위로, 머리 위로 쭉 허리 펴고. 후. 자, 모든 근심 걱정은 다 털어내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자리 조금만. 됐어?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날라가라. 파! 후. 다시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자, 요번에는 손 다 털고 나서 머리 좀, 이제 이, 우리 저기 은숙 씨는 머리를 좀 많이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톱으로 이래 갖고 정중앙에서 이렇게 툭 꾹꾹꾹꾹 눌러 나가. 이 머리 있잖아. 그 머리 없는 사람도 머리 생긴다. 이거 운동하면 거짓말 같아요. 우리 신 선생 머리 앞에 하나도 없었어요. 대머리였었어 원래 신 선생. 근데 머리 깎였잖아. 머리 난 거 봐요 신 선생.
머리 나니까 머리 기른다 하잖아. 응? 봉으로 얻었네. 머리카락을. 응. 그리고 귀는, 귀도, 귀는 이렇게 땡기고, 또 그 위에 땡기고, 또 위에 땡기고, 맨 위까지 땡기고 접어. 그렇지. 한번 더 와.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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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세 번. 밑으로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레크레이션 강사님. 땡기고 접고, 자 접고 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손 사이에 귀를 넣어서 비벼야 돼. 자 얼굴에 보통 보면은 미소가 떨어지는 사람들 미소를 하기 위해서 저요. 좋아요. 자 중지에다 코에다 넣고 비비기. 우리 신 선생님 운동 심하게 못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운동부터 하고 살살살살 이게 진도를 높일 거거든요. 자 이러고 눈썹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눈썹 쪽을 꾹꾹꾹 누르면서 가에까지. 자 그리고 눈 밑으로 눌러주기. 자 눈 밑. 이마를 왜 누르고 있나 신 선생은? 요 밑을 눌러. 왜 이마를 또 왜 가나? 다시 코 비비고. 자, 요 코 비교, 코 밑으로도 이렇게 비벼줘요, 밑으로도. 이렇게. 자, 입술 두드리기. 자, 쫙 벌리고. 다시 한 번 더. 예, 벌릴 때는 이게 이 모양이 위로 올라갔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소 짓는 입술. 그래, 한 번 더. 딱 위로. 했죠? 그럼 여기 요 김이 되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약간 지그시 자극을 주면 침이 질 나오거든. 그럼 이때 굉장히 좋거든. 눌러줘. 그래서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뒤에 한번 비비고 허리 돌리기 한번 할게요. 허리 돌리기. 선생님 정말 유연하시다. 응? 정말 유연하시다고. 요가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 그런 적 없어. 요가는 제가 오래 했는데. 이게 진짜 요가 선생님 하는 사람이야. 정말입니다. 자, 세수하게 합니다. 요가 선생님.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요가 선생님이야. 그 아무 말도 하지 마. 맞아, 맞아. 그럼. 자, 하늘에 맑은 물을 떠와야 돼. 씻어야 돼. 세수하기. 자, 물을 떠와서 세수 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내 장기 씻고, 다리 씻고, 자 앞으로 탁 버리고 자 그리고 지하에 있는 맑은 물을 다시 떠와야 돼. 쭉 떠와서 다시 허리 씻고 다리 씻고 툭 버리고 쭉 다리 다 어깨만큼 벌리고 더 벌려야 돼. 더 벌려야 돼. 다리 더 벌려야 돼. 옛날에 요가 선생이라도 필요 없어. 자 쭉 맑은 물을 떠와서 얼굴 씻고 자 가슴 씻고 다리 씻고 툭 버려. 오염됐으니까 다시 맑은 물을 떠와서 허리 씻고 툭 버리고 한 번 더 맑은 물 또 와서 자 얼굴 씻고 자 가슴 씻고 다리 씻고 툭 버리고 한 번 더 이제 맑은 물을 또 와서 허리 씻고 다리 씻고 자 더 손 털기 자 씻었죠 씻었지 씻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슴 치기 한 번 더 할게요. 마음에 있는 무슨 상처가 있으면 이거 가슴 치죠. 자, 요번에는 반대. 자, 들이마시고 신선생 여기 호흡해서 너무 세게 따라하면 안 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자, 숨을 멈췄다가 자, 폭발 직전에 쳐낼 때 나의 모든 상념들까지 다 근심 걱정까지 다 털어내는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내밀 말고 호흡이 나올 때 이렇게 치라고 쳐서 다 내보내라고. 이거 삼토라 그래. 삼토. 저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혹시 가슴 아프냐고.